예,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3부. 역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까? 네. 굉장히 뭐 몇 달 비운 사람처럼. 아니,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날 줄이야. 아, 예, 내일도 다시 휴가를 가고 싶은데요. 아, 본부장님, 저희가 예. 이 본부장님 상당히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예. 저희가 중국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사실 마음이 좀 이 콩닥콩닥 뛰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박성현 위원님께서는 아주 잔잔한 어조로요.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 뭐 가셨어요. 자네는 뭐 죽을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정도로 말하고 가셨고요. 중국이 좀 상황이 그런데요. 오늘도 아마 그 제가 준비한 자료에 마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그 중국의 규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들면서 아. 나온 기사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장기화된다는 그 증거가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하향 소식이 거의 본물입니다. 본물.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뭐 그 수건 던질 만한 포기할 만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알리바바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네. 일단 알리바바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대표는 네. 그런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 이게 언젠가 반등하지 않을까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시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물론 이제 반등할 때 잘 들어가면 크게 수익 나겠지만 잘못 물려버리면 또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월가의 분위기도 이제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일부 사기 업체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사기 업체가 반등하는 건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진동닷컴 뭐 알리바바 이런 것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은 일단은 약간 좀 빼놓으시고 네. 없는 거다 이 종목들은 없는 거다 생각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잘못 들어가면 크게 물릴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역시 중국 장이 좀 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현재 선물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약간의 시장 자체는 장 끝나고 나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실적이 달려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크지 않을 거라 보이니까 좀 편하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기업들 발표가 되니까요. 오늘 결과는 꼭 챙기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조금 더 안 좋은 톤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중국 규제가 장기화 될 거로 보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10대 1이다 하는 수치를 먼저 보여드리고 왜 10대 1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왜 10대 1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자,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바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전자상거래 업체, 그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고 동양에는 알리바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에 알리바바가 상장을 했어요. 네. 가장 큰 대어였죠. 그때 당시에는.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이후 매출 증가율이 알리바바는 931%였습니다. 와. 똑같은 시기에 아마존은 391%였죠. 근데 주가 상승은 아마존은 1040%, 알리바바는 104%. 지금 7년 동안 104% 대 1040%입니다. 예. 참, 아, 완료가 참 답답하죠. 너무 부진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 실제 중국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둬도 중국에 대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깔려 있는 거 그냥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회계 의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규제는 기본이고 사실 이제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하면 중국이 보통 회계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냐? 국내에 보게 되면 뭐 일부 기업들 뭐 우럭발이 잡는 배가 있었냐 없었냐 막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많은 상장 폐지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프리미엄 안 주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7년 동안 104%면 거의 올라온 게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많이 좀 갈려 있는 그런 모습에 최근에 하락폭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가 대를 돌린 건데 다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좋은 기업도 중국 규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디스카운트 문제 때문에 주가가 재미없구나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기업입니다. 바이두와 구글을 보여드리는 건데 바이두는 2011년에 상장을 구글이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맞추기 위해서 2011년부터 봤는데 2011년부터 매출 증가율이 바이두는 812%, 구글이 450%가 되는데요. 불행하지만 10년 동안에 바이두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와, 1.44%. 와. 예. 10년에 1.44%면 손실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 감안하면, 기회비용 감안하면? 날린 예.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은 753.7%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바이두가 뛰어납니다. 네. 알리바바가 퍼가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펀더멘탈한 부분을 분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바이두 아니면 알리바바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중기 규제 부분들,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반응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구글하고 아마존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딱 무자를 딱 잘라갖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본더라도 제가 만약에 비슷한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뭔가 조금 뭔가 투자하면 찝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게 지금 터진 거지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가가 잘 반영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점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 기업이 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주식은 애처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처롭죠. 너무나 좋은 기업들인데 그래서 일단 바이두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지만 10년 동안에 올라온 게 없다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뭐 사실은 뭐 투자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정도면 속이 쓰린 게 아니라 본부장님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은 얼마나 좋았으면 8배씩 올라갔는데 내 주가는 10년간 1%라면 아 이거 주주총회 한번 참여해서 손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관리 그렇습니다.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국내 모 기업들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바이두가 이렇게 못 간 거를 몰랐습니다. 정말 괴롭겠다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바이두 구글이나 사실 뭐 구글보다는 덜하지만 바이두가 국내에 투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네. 본다고 그러면 안타까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배신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처로웠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JP모건 체이스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국 규제가 상당기간 이어진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이 문구에 보게 되면 항상 앞에 문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일부 기업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일부 기업의 희생이 있어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첫 번째 게 뭐냐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의 규제를 오히려 완화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종, 인터넷 플랫폼 등이 다양한 산업에서 크게 성장 이룬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그동안 많이 봐줬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반독점 규제, 핀텍 규제 등을 새롭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줬으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 쪼일 때가 된 게 아니냐는 그런 톤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 굉장히 정중해 보이지만 이제부터 그냥 내비뒀는데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교육비 경감 아니면 주택시장의 긴축 등을 내세우면서 이 칼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반 국민을 위한 정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러면 사교육업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디디글로벌이 상폐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주라고 그러면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렇죠. 막심한 거고. 그런데 일단 국민만 보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교육비 경감을 해서 일반 사교육업체 없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걸 내세운다 그러면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핀텍 규제가 어떤 거냐면 이 핀텍 규제 때문에 안트파이낸셜 IPO를 막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트파이낸셜이 그 알리페이의 전신기업인데 그 알리페이가 제가 얘기했지만 가입자가 8억 명이었거든요. 네. 8억 명이 모두 쓰고 있는 하나의 이제 회사인데 기업인데 이거를 규제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중국 얘기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세 번째가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진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한 견제 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디글로벌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많은 중국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게 되면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정보를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에다 정보를. 그럴 때 이제 중국의 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그 다수의 그 중국 기업들은 다 칼을 대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JP모건 체이스가 이 보고서 제출하면서 중국 기업이 앞에 달았던 일부 기업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이 문구 때문에 어떤 기업이 폭망할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사실 그 지금 떨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알리바바인데 이런 큰 기업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거 너무 무서운 단어인데요. 일부 기업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보면서 중국 기업의 어떤 중국 당국의 규제가 왜 디디 글로벌이 사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디디 글로벌뿐만 아니고 텐센트 뮤직이 이번에 독점적인 그 라이센스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고 바로 했거든요. 맞아요. 저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힘없이 무너지나 했더니 아 중국 당국 이런 강한 뭘 보여주니까 미리 좀 엎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여기 나온 JP모건 체이스의 보고서가 정말 진짜구나 중국의 분위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구나 하면서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금 버텼던 기업들이 무너짐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진동닷컴 이런 쪽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뭐 중국 정부가 뭐 독점하지 마 뭐 그랬을 때는 일부 기업이 아니라 네가 무너질지라도 이걸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웃음> 뭐 바로 뭐 아무튼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네. 할 수 그래서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뭐 중국에 대한 뭐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월가의 메인 기사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또 솔직히 봤더니 사실 이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인데 그 미국에 있는 또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다 폭망시켜 버리겠다는 어떤 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기사까지 막 도배가 되고 있었고요. 앞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어주는 거, 센티먼트 바뀌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분야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대 중국 물릴 때 이런 규정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어요. 이거 정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그 제가 봤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뭐였냐면 거래 정제가 너무 자유로워요. 맞아요. 당국이 마음에 안 들면 정지 끝이에요. 그리고 정지도 연장하면 연장하는 거예요. 네. 그냥 연장하면 계속 연장하는 거고요. 심지어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초대형대 농업이라는 기업 3년 동안 맞아요. 정지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거래 못하는 거예요. 동의 다 묶여버리고 그런 종목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깝고 우리가 가깝고요. 가깝고 그다음에 가려고는 언제든지 가서 기업 탐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언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부의 힘을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금은 좀 가까이 하는 게 좀 멀리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테슬라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다른 것도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8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을 세운 겁니다. 보신 것처럼 주당 순이익이 비태했고요. 매출도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가 증가하면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분기 수익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11.4억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도 상당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기 처음 20만 대 이상 인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탄소 배출권의 매출은 3.5%로 줄고 있는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과거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아 너희가 번 것은 다 탄소 배출권이었어. 근데 지금 점점 줄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컨퍼런스 콜할 때 봤더니 인도에서 연평균 50% 성장률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갈 시장은 중국보다도 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좋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워낙 또 테슬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3,000달러가 맞다라고 하는 또 신찬을 보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가 일반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에너지 저장, 로봇공학, 인공지능까지 갖고 있는 복합기업인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준 사람이 없다. 너무 단편적으로 이 기업 분석하는 게 나는 불만인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복합기업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하는 어떤 그런 신세한다는 하는 멘트를 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분이 보기에 3,000달러 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니 본부장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 올랐고 차량 판매가 처음 20만 돌파했고 다 기사가 많았는데 왜 시간에서 1%밖에 못 올라갑니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미국 실적의 어떤 그런 톤들이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나요? 자비가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는 데가 아니고 뭔가 하나가 빠지면 주가 바로 반응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주식 투자는 제한된 자금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어느 회사를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테슬라보다도 지금 너무나도 호재가 많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이건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승폭이 쭉 있는 그런 모습은 프리캐시플로우가 이번에 예상한 게 있는데 6.19억 달러 받는데 마이너스 1.5억, 그러니까 좀 줄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게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좀 약간 상승폭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래치가 여기서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림을 세 장만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테슬라의 단기 순이익 모습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쭉 올라왔죠. 예, 11.4억 달러 기록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 현재 딜리버리가 증가하고 있다. 분기 최초 20만 대 넘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1분기 때 가장 컸어요. 그렇죠. 매출이 컸는데 지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본연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약간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덜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탄소 배출권이 낮아지고 있고 차량 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캐시우드의 3,000달러는 좀 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1,000달러는 시간이 지나면 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차량 인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 배출권보다는 전기차 자체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멀티플 더 준다 그러면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 초가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도 테슬라에서 나쁜 얘기 아까 프리캐시플로 말고는 네, 없어요. 나쁜 얘기 안 했죠? 네. 넘어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면 아 장무석 본부장은 테슬라 너무 싫어해 말씀하시는데 테슬라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테슬라 네. 싫어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실적은 좋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가 한번 출발 상황을 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급등했을까요?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예, 정답, 예, 정답입니다. 정답. 아마존이 예. 뭐 한다고 예. 해서 아마존이 쫙. 비트코인을 결제 쓰겠다 해서 네. 급등하면서 올라온 건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순간에 이 주식이 약간의 좀 안 됩니다. 이게 흐름이 거기 엮여버리면 본연의 흐름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엮여있다는 거예요.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비트코인 거래라는 게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질지 하락할 때 거래가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급락할 때 거래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얘들은 거래가 터지면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쪽에만 붙어서 같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코인베이스가 실적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이거 얘기하냐면 코인베이스가 이미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20위권에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아니게 전 이해하는 게 왜냐면 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러니까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빠지는 보게 되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질 때 과연 빠질 때 거래가 급감한다는 그런 논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예. 거래가 급감할 때 거래가 더 터질 수 있는 거 손절하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엮인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는 빨리 이 비트코인과의 어떤 결별을 좀 선언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ARKK ETF의 3.5% 비중을 갖고 있는데 역시 지금 ARKK도 역시 같이 붙어 있어요.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연관된 기업이 테슬라, 그다음에 스퀘어, 페이팔 같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 연관되는 순간 주가가 별로 재미없는 걸 봤을 때는 이 코인베이스 역시 비트코인을 빨리 손절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보시면서 빨리 비트코인이 일단 그 코인베이스하고 결별한 순간에 주가의 본연의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 하나 확인 차원에 여쭤보면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그래서 아마존의 해명은 사실 아니다라고 나오지 않았었나요? 지금 바로 나옵니다 기사에. 아, 다음 아, 기사. 예. 아이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이렇게 스토리를 짜는 저는 뭐 본부장님이 당연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 본부장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극적인 설정을 제가 망쳤네요. 네. 예. 아 일단 아 근데 우리 저기 이 교수님이 그만큼 이제는 이 진행을 잘하시는 거죠. 아, 진행을 잘하시는 겁니까? 예, 제 아닙니까? 아 반성하겠습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속에 들어오신 거죠. 아 이게 딱 앞에. 왜냐면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이게 뭔가 제 흐름을 완전히 이제 모르시는 건데 아... 교수님은 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역시 디펜스 해주신 거예요. 방송 연습도 배우고 가니까. 아, 그만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에 쓰이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했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요. 이게 쭉 급등해갖고 거의 3만 달러 터치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부인했습니다. 아마존이 부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암호화폐 출시 계획도 부인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고민하겠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부인하면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아마존까지 저는 염려했습니다. 아마존까지 비트코인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같이 움직임에 근데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존 잘 대처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하든 간에 일단은 일부 기업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혹은 하락에 영향을 주는 거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마존은 아닌 걸 밝혀졌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커피 원두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교수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라질 한파가 왔고요. 한파가 이게 커피 원두가 거의 안 된답니다. 네. 한파가 오면. 그런데 일단 지금 브라질 전 세계 커피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라비아 커피가 70%랍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커피가 어떤 맛인지 아세요 혹시? 아라비아 커피요? 아라비안 맛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아, 예, 예. 되게 아라틱한 맛이 아닐까 이렇게 확대했는데 제가 어차피 모르신다 할까봐 네. 스타벅스 가서 드시는 게 아라비아 커피 원두입니다. 네, 네. 100% 아라비아 원두 맛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라비카 원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잘 말을 모르시면 거기서 드시는 그 맛이 아라비카 원두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맛은 또 어떤 맛이었죠? 약간 쓰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씨고 떨는 맛. 희한하게 네. 같은 이 아메리카노여도 괜히 스타벅스에서 마시면 조금 더 깊은 맛인 것 같고 느낌상 뭐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여튼 뭐 다시 먹어봐야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교수님하고 방송할 때만 해도 아 이게 어쩌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격 인상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파운드당 2달러였는데 원래 1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일단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스타벅스가 커피값을 올리지 않겠냐라는 네. 거죠. 가능성이 있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라비 저번에 말씀 주셨어요. 4,100원. 100원. 네. 4,100원이잖아요. 네. 지금 수년 4,100원인데 아마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스타벅스가 끌어안을 수 있대요. 현재까지는 끌어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올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스타벅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한 잔 마셔야겠네요.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예. 뭐 근데 저희가 솔직히 지금은요 4,100원인데 과거에는 스타벅스 커피 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중저가 커피숍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사실 뭐 가격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는 솔직히 조금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리면 좀 뭐. 비싸지면 어려울 분도 계시니까 일단 계속 유지하시면서 빨리 원두값이 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기사를 전해드릴 건데 이거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올해 S&P 500 지수가 4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세운 겁니다. 41번째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역시 공포에 와 있어. 32. 네. 이거 도대체 이익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투자 분위기는 투자 심리를 얼어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만 어려워하는 걸까? 하다가 아, 그러면 이제 ETF를 운영하는 분들은 좀 괜찮은가? 생각했는데 어제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교수님한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잘 운영했던 ETF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역시 ETF 매니저 운영 매니저 역시 어려워하고 있다는 같이 동참할 수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어제 보여드린 이제 모멘텀 ETF인데요. 모멘텀 ETF가 MTVM입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추려서 운영하는 건데 현재 5년 동안 성과를 보게 되면 어제 얘기했지만 123%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S&P 500 같은 기간 동안에 103%니까 모멘텀 ETF가 이긴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스파이가 이렇게 거의 18%가 올라온 동안에 모멘텀은 거의 반밖에 못 올라왔어요. 네.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 ETF의 이름이 거의 사실은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건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현재 종목이 뭐가 나오냐면 1등이
테슬라가 편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JP모건체이스, 버크셔에스에이. 이제 금융주 아닙니까? 금융주 지금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게 포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빅테크는 구글이 유일합니다. 지금 구글이 잘 나가는데 지금 네. 빅테크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재 ETF라든지 펀드의 어떤 운영 방식은 보통 6개월, 12개월 동안 운영한 다 그 기간을 보면서 종목을 바꾸기 때문에 올 초만 해도 가치주였다가 갑자기 성장주가 바뀐 거잖아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TF 운영 매니저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과연 개인들이 잘 대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모멘트 ETF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AI EQ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예요. 가장 최초로 나온 ETF거든요. 네. 이게 IBM 왓슨이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 IBM 왓슨이 운영하는 이 AI EQ는 뭐냐면 분석가 7,000명의 머리가 다 포함돼 있어요. 아. 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도 시장을 못 이겼어요. AI EQ가 92%.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S&P 100%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고 있는 거죠. 올해도 지고 있고. 근데 사실 왜 인공지능이 지고 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봤더니, 종목 봤더니, 이 종목들이 보게 되면 올해 강했던 그 업종이 뭐냐면 리츠 업종이었어요. 리츠 업종. 예. 리츠, 이게 코스타 그룹이 리츠 기업이거든요. 예. 리츠 기업, 테슬라, 덱스컴.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슈가 많았던 게 좋은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네. 테슬라가 뭐 딱 좀 이렇게 많이 많은 비트코인 네.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고차 가격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카와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이슈 담고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시장을 움직일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담고 가봐야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나온 리츠가 시장을 이끌어가느냐? S&P 500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이 리츠 기업이에요. 네. 거의 영향도가 없는 거거든요. 종목을 담아봤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까 보이는 것처럼 재미가 없는 구간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만 지는 게 아니고 ETF, 유명한 ETF 운영 매니저까지 시장 대비 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아니면 재미가 없다. 아니면 나는 계속 지고 있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본부장님, AI도 지고 있고 뭐 펀드 매니저도 지고 있고 그럼 누군가는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이기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자체가 이기는 거죠. 시장 자체가 시장, 그냥 스파이로 가는 게 정답이죠. 오늘 말의 결말은 뭐냐면 어차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거는 개인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못 따라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뭘 팔고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스파이 S&P500을 추천하는 이 스파이 ETF를 가져가는 게 가장 정답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정말 빠르게 변화할 때 대처가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스파이를 더 강력하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거죠. 그러면 네. 최소한 시장이 뭐 공포심이 있든 뭐가 하든 간에 시장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아까도 이제 앞서 우리 박 그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네. 게 박상현. 약간 예. 좀 이게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올해 그럴 때일수록 그런 분위기가 될수록 시장만큼 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긴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스파이를 가져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다 봤고요. 장 시작 했죠? 네. 네. 했습니다. 아, 장 출발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이 0.4%가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가 0.5% 하락, 나스닥이 0.3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하락세가 유지가 된다 해도 장 끝나고 나온 애플 실적이 아마 다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실적을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애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바로 한번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마치 좀 고동색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밤색이 많이 보이죠.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테슬라가 약보합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 오늘 실적을 발표를 앞둔 애플도 마찬가지, MS 마찬가지, 구글 마찬가지 약보합 정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뭐 전방위적으로 다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텔이 좀 빠지는 폭이 좀 큰데요. 인텔 기사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텔이 그 조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텔에 대한 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텔에 대한 네. 기업의 이해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인텔 기사가 나온 거 한번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텔의 모습이 차트 모습인데요. 인텔이 고점대에 밀리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그 다음에 딱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텔은요 추세가 없어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게 어떤 추세가 있어 보입니까?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런 추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제 박스권이라는 거죠. 예. 위에 상단이 68달러, 하단이 한 43달러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인텔이 굉장히 재미없는 식으로 많이 불려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게 되면 오늘은 여기에 지사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볼까요 한번? 이 기사만 봐드리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인텔이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미리 보고 온 기사인데요. 지금 오늘 발표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TSMC 혹은 삼성전자하고 라이벌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걸 이 라이벌이 이기 위해 상당히 좀 인텔이 애쓴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아, 그 정도로 TSMC에 지고 있구나. 삼성이 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구나. 역시 인텔이 점점 자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구나.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어떤 걸 느꼈냐면 아 기사를 좀 잘 쓰면 좋았을 텐데 이 팻 게싱어의 어떤 하나의 좀 의혹을 보여주는 기사였는데 약간 보면서 아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격차가 처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더 힘을 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기사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그러고 보면은 천하의 인텔이 어느 순간에는 뭐 삼성전자와 TSMC 이제 따라가는 입장으로 그렇네. 우리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 문구에 나오지만 플랜트 캐치 라이벌이거든요. 지금 라이벌 잡기 위해서 따라간다고 잡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건데 이런 약간의 좀 어떤 의욕적인 기사였지만 투자하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받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맵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려질 만한 기업 중에 하락폭이 큰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죠. UPS가 7% 넘는 급락세를 보여줍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약간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UPS나 페덱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특성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특성업체가 그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수많은 좋아졌죠. 온라인 이제 제품 배달이 많아지니까 한때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그다음에 약간 감소할 때 뭐가 나왔냐면 또 백신을 또 운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출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거나 백신 운송이 좀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마지폰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질 폭이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실적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뭐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아직 뭐 중국 시장처럼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약보합 네.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아니 네. 41번째 사상 최고 찍고 0.51% 하락이면 매우 인간적인 거죠. 그럼요. 네. 인간적이죠. 아니, 오늘도 올라가면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1부에서 장혜선 선임 매니저와 이제 중국, 미국 시장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공정경제, 또 중국 시장의 리스크가 우리 하반기에 가장 크게 올 수 있다. 무서운 얘기 좀 해주시고 하셨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성 본부장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이 답이었네요. 장 본부장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어가.